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광주시 오포도서관은 지난 27일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주최하며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내생애 첫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내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거주하는 시내 공공도서관 소장도서를 택배를 통해 대출 및 반납할 수 있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사업입니다. 이번 내생애 첫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은 단순 택배 대출 서비스를 넘어서 연령별 독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연계 프로그램입니다. 오포도서관에서는 임산부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독서 활동을 통한 바람직한 부모 역할과 자녀의 성장 발달에 따른 적절한 태교 및 육아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생애 첫 도서관이 도서관 스타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프로그램 신청은 9월 3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오포도서관으로 문의하면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